대학원이 2년차 수업 중에서 입학부 자동화 파트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적 국회나 혹은 그 뭐 도의회 그죠? 그와 같은 의회입니다. 의회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구글 머신러닝 API를 통해서 한번 시스템 구현해 보는 것이 대학원 2년차 수업입니다. 이 수업은 이전에 있는 수업, 행정부 자동화라든가 기타 법원이라든가 이런 경찰청, 국세청과 같은 그런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됩니다.